짐을 드려볼까요? 놈놈놈 올해는 악마를 보았다. 계속해서 남자 배우들이랑 작품을 많이 하셨어요.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없어요. 없는데 아니 근데 남자 배우들하고만 작품을 하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. 굉장히 편하고 또 우정도 서로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오랫동안 여자 배우들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너무 신기하고 여자 배우들 너무 많아서 사인 받고 싶어요. 네, 아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배우가 만나고 싶은 배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근데 저도 배우지만 늘 병원 선배님을 꼭 한번 작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. 혹시 이병헌 씨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한다면 어떤 여배우를 만나고 싶으신지? 박진 씨도 물론 정말 같이 한번 작업을 우린 어렸을 때 한번 했지만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또 같이 하고 싶은 배우도 남자 배우가 많아요. 이범수 씨랑 한번 같이 작품을 예전에 저랑 같이 술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연기를 자기가 되게 잘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. 아, 예, 제가 농담이고.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. 네. 농담이고. 또 여기 저는 사실 오늘 시상식장에서만 뵀는데 송세벽 씨도 굉장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